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인이에요. 저 뭔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엊그저께 염색을 했는데 이렇게 염색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더 예쁜데 위에는 핑크빛이 더 많이 돌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쌩얼이어서 얼굴이 이 모양이에요. 아무튼 염색을 한 김에 이렇게 겟레디 위드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환절기 메이크업 약간 이런 것만 계속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환절기 메이크업 말고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들로만, 그리고 제가 직접 써보고 가장 좋았던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준비해봅시다. 우선 머리는 꺼줄게요. 못생겼다. 머리가 조명에서 보니까 더 핑크색 같냐. 이렇게 해주고 우선 저는 눈썹을 대충만 깎아줄게요. 일단은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 내 머리카락 잘렸어. 여러분들 이렇게 겉보기에 봤을 때 제가 깎을 눈썹이 없어 보이죠? 근데 저 은근 눈썹 많아요. 깎을 거 많아요. 봐봐, 이렇게 깎을 수 있다고. 이렇게만 좀 깎아줍시다. 근데 이게 눈썹이 없어서 좋아. 근데 저 은근 눈썹 많아요. 우선 제가 지금 세안만 하고 나온 상태여가지고 기도 빼줄 겸 해서 기초 케어를 해주고 바로 팩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바로 건조하니까 이 위에 에센스를 발라줄 건데, 에센스는 저는 이거를 바를 거거든요. 제가 좀 기초 중에서 좋아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뭘 갖고 와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다른 거는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고, 제가 가장 최근에 쓰고 있던 제품이 이거여가지고 일단 저는 이거를 갖고 나왔거든요. 엄마가 문 열어. 아무튼 이렇게 에센스를 차곡차곡 발라줄 건데, 저는 에센스를 보통 바르잖아요. 근데 이 에센스를 바를 때는 보통 크림을 따로 안 바르고 이것만 바르는 편이거든요. 솔직히 조금 귀찮은 것도 있긴 한데, 그렇다기보다는 이거 하나만 바르고 해도 오히려 안 건조하고 안 밀리더라고요. 크림을 바르게 되면은 두꺼워져서 약간 많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는 게 저는 오히려 흡수도 더 잘 되고 화장이 잘 먹는 것 같아요. 저번에 메이크업 할 때도 이 에센스로만 3번 레이어링하고 그 다음에 바로 메이크업을 위에다가 해줬었는데 하나도 안 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랍니다. 약간 이렇게 뭔가 먹는 젤리, 그 얼려 먹는 젤리 같이 생겼어.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발라줍니다. 이게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착한 에센스래요. 저도 선물을 받아서 사용을 해본 건데, 들을 때는 이제 해양 심충수가 그 88% 이상 함유가 되어 있대요. 보통 그렇게 되면 되게 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쓸 때도 막 감사합니다 하긴 했는데, 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써왔거든요.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뭔가 피부가 많이 예민한 편이어서 원래 안 맞는 걸 바르면 바로 빨갛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뭔가 진정이 된 것 같지 않나요? 좀 브랜드를 안 지가 얼마 안 돼서 신뢰가 솔직히 좀 안 갔었어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꼭 소개시켜줘야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길 지나가다가 급해가지고 화장품 아무거나 샀어. 근데 이제 은근히 그게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제가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그 해양 심충수가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바르면은 뭔가 수분감이 확 느껴지면서, 좀 솔직히 바르면 시원하거든요. 쿨링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빨간 거가 약간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바른 것처럼 겹겹이 이렇게 쌓아서 올려주면은 진짜 수분크림보다 오히려 나을 때가 있어요. 수분크림은 좀 두껍게 얹어지니까 이 크림이 겉에 맴돌고 흡수가 안 돼서 이렇게 막 밀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 소리 들려주고 싶어 이렇게 쫀쫀쫀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저는 아침이랑 저녁이랑 이거를 사용할 때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편인데 보통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잖아요? 저는 마시는데 물을 마시면 기분이 이렇게 뭔가 번쩍 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꼭 마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에센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바르면 뭔가 이렇게 시원해가지고 피부를 확 깨워주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세안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사용해주면은 전날에 이렇게 자면서 뭔가 내 수분을 가져갔던 것들을 다시 뺏어오는 느낌? 그런 거? 그리고 이게 저녁에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제가 저녁에는 오전, 오후 내내 메이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자극이 엄청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화장을 지우면은 엄청 붉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저는 자기 전에 피부에 세겹을 발라요. 바르고 흡수하고 바르고 흡수하고 바르고 흡수하고 이렇게 발라요. 흡수도 빨라가지고 그냥 거의 계속 바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수분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세안만 해주고 바로 요거 한 겹 바르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오후여서 한 번 더 발라줘야 돼요. 지금 한 번 더 발라줘야 돼. 이게 끈끈해서 느낌이 엄청 좋아요. 근데 어차피 저 붓기 빼려고 마스크팩 할 거니까 이거는 딱 이렇게까지만 발라주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슉! 두드려주면 이게 한 7번 정도만 두드려주면 벌써 흡수가 다 돼요. 이렇게 막 뭔가 부담스러운 광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마스크팩을 해줄 건데 제가 마스크팩을 하면서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다른 마스크팩은 제가 평소에 잘 안 쓰는 거 아시나요? 일단 그거는 마스크팩 소개를 해드리면서 아니 뭐래 마스크팩을 하면서 어떤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마스크팩을 쓸 건데 고유의 마스크팩이에요. 약간 생소하시죠? 못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안 거여가지고 마스크팩을 하면서 피부 칙칙해진 피부나 뭐 이런 것도 케어해주고 메이크업만으로는 안 되는 피부의 속광이라든지 이런 톤 같은 거 그런 거를 맞춰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약간 광내는 메이크업에 빠져가지고 이걸로 해줄 겁니다. 일단 이게 골드 실크 마스크예요. 보면은 이렇게 안에 점도 있게 끈끈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아 바닥에 떨어졌어. 사실 제가 평소에 마스크팩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마스크팩 다른 거 하고 나면은 좀 끈적거리는 것도 있고 번들번들 거리는 것도 있고 흡수하는데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는 잘 안 해요. 근데 이거는 흡수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한번 써봤는데 흡수가 되게 빨라서 아 이거는 아침에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가졌습니다. 시원해. 이게 큰 게 아니라 내 얼굴이 작은 거였으면 좋겠다. 이러고 붙이고 한 10분 정도만 있을게요. 제가 원래 마스크팩을 잘 안 해요. 마스크팩을 왜 안 하냐면 귀찮기도 귀찮지만 솔직히 저한테 맞는 마스크팩이 잘 없거든요. 그나마 제가 마음에 들었던 마스크팩을 썼었을 때는 그게 성분이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뒤로 안 쓰고 그걸 마지막으로 제가 마스크팩을 안 쓰다가 이게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써봤어요. 써봤는데 흡수도 엄청 빠르고 되게 좋더라고요. 한 번만 사용해도 효과가 이렇게 확 나타나는 거예요. 촉촉해지고 겉으로만 이렇게 번들번들 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속에서 촉촉한 게 조금 느껴지는 약간 고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마스크팩 같은 게 한번 이제 잘못 쓰면은 쓰자마자 이제 피부가 엄청나게 따가워져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용을 안 하고 실제로 제가 마스크팩 협찬을 그 인스타그램으로 받았었는데 마스크팩을 받고 좋다고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사용을 했는데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게 피부 다 뒤집혀지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환불해줬어요. 아예 그 정도로 제가 마스크팩이 안 맞는데 잘 이거는 붙여도 그냥 붙인 느낌도 안 나요. 그냥 이렇게 수분크림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안 따갑고 되게 촉촉해요. 아 그리고 피부가 요즘 제가 조금 뭔가 나이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좀 푸석푸석해지고 늙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이를 얼마 안 먹었지만 근데 한때 그래도 좀 막 이렇게 화사하고 했는데 좀 칙칙해져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단백질에 영향이 조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나서 제가 단백질을 어떻게 해보려 해도 솔직히 먹는 걸로는 이게 많이 효과가 확 없으니까 아 팩도 해보자 해가지고 요거를 더 열심히 쓴 건데 이 팩이 그 황금누에?
그 단백질이랑 인체에 유사한 그 단백질이 함유가 돼 있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꽉꽉 채워주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시트도 뭔가 엄청나게 보들보들하거든요. 이렇게 손 가져와가지고 만지라고 하고 싶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쫀쫀하게 막 좀 늘어나는 그런 타입이고, 제가 저녁에만 보통 이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누워있잖아요, 가만히. 근데 40분 동안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이게 하나도 안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박스 더 주문했어요. 아빠 쓰라고. 아빠가 요즘 피부에 관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크림 말고 팩스라고 차라리 팩을 하나 선물해 드리려고 주문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하나씩 사라져 가는 거지. 자, 이제 10분이 대충 지난 것 같으니까 조금 떼줄게요. 뜬다. 슝. 오. 어때요? 나는 이거 한 번만 사용해도 피부가 환해지는 것 같더라고. 목색이랑 차이 나는 것 봐. 그게 있어요. 피부가 진짜 그 환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한창 피부과 다닐 때 진짜 피부 환하고 예뻤거든요. 근데 피부과를 끊고 나서 그런 느낌이 안 나서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제 홈케어 합시다. 이제는 이런 거를 홈케어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 잔여물 같은 거를 조금 손으로 톡톡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흡수해주도록 할게요. 뭔가 내 얼굴에 수분 다 때려박는 느낌. 수분이란 수분을 다 쓰고 있어. 오, 환해. 내가 괜히 좋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아, 나 얼굴에 여드름 짱 많이 났네. 요즘에 근데 화장품이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나는 진짜 너무 다 안 맞아서 크림이라고는 막 여러 개 쓰는 거 상상도 못 했는데 요즘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좋아요. 잘 맞아. 이제 여기 위에 쿠션을 발라줄 건데 쿠션은 제가 진짜 여러 번 보여드렸던 쿠션이에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요거예요. 이게 좀 징그러워졌어요.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 위에가 다 깨졌어요. 내가 케이스 이거 하나로만 리필 계속 돌렸었거든? 그랬는데 많이 흉측해졌네요, 제 쿠션이. 이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게 깔아줍니다. 오늘은 얇게 해줄 거예요. 왜냐면 피부를 촉촉하게 내가 속광까지 줬는데 두꺼워져 버리면 안 돼요. 왠지는 나도 몰라. 이렇게 그냥 얇게 해줄게요. 촉촉한 거 살려서. 아, 오늘 메이크업 어떻게 하지? 머리 색깔 때문에 진하게 하고 싶은데 뭔가 진하게 하기 싫어. 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되겠죠. 근데 그 제가 이 쿠션을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이게 진짜 다 좋거든요. 무너져도 이제 이쁘게 무너지고 뜨지도 않고 그냥 피부 결대로 약간 발리는 그런 기분? 약간 좀 자연스럽게 잘 발려서 제가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건데, 단점이 있다면 커버가 아예 안 돼요. 아예까진 아니고 커버가 좀 잘 안 돼요. 이런 잡티 같은 거는 잘 커버가 안 되거든요. 홍조까지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컨실러로 좀 잡티 부분을 가려줄 건데 컨실러는 웨이크메이크 거를 쓸 거예요. 제가 웨이크메이크도 우연히 썼다가 제 최애 아이템으로 등극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나스를 잃어버려가지고 어쩌다가 쓰게 됐는데 나스 저렴이에요, 진짜. 나스랑 똑같아. 커버력 좋고 얇은 거는 나스가 더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도 진짜 나스 못지않아요. 처음에는 원래 루나를 쓰다가 루나 컨실러가 조금 두껍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두꺼워서 메이크업 할 때 많이 뜨더라고요. 많이 떠가지고 그거는 버리고 얘를 한번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이게 나스 컨실러를 잃어버린 게 뭔가 신의 한 수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뿌러 터졌어요, 저기. 그래가지고 여기 다 새고 난리 났어. 너무 맛있어. 아무튼 컨실러를 이렇게 해주고 물방울 퍼프에다가 스킨 토너를 뿌려가지고 사용을 해줄 건데 이거는 그 러쉬 거거든요. 제가 일본 갔을 때 구매해온 토너예요. 티트리랑 이거랑 두 개를 샀는데 이게 조금 더 촉촉한 타입이에요. 이렇게 뿌려주고. 똥퍼프는 솔직히 좀 저는 다이소랑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서 다이소 거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나 이렇게 피부 바르고 나니까 눈썹이 더 없어 보이는데? 아. 코 옆에로 잘 발라줘야 돼.
이렇게까지만 발라줍시다. 이제 이 위에 파우더를 얹어줄 건데 파우더는 제가 이따 요거를 해줄 거예요. 메이크업 포에버. 메이크업 포에버 진짜 인생템이에요. 요건 진짜 인생템이에요. 이거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고가이긴 한데 돈이 없어도 좀 그래도 계속 쓸만한 제품? 양도 엄청 많고 굳어져 있는 거 말고 이렇게 파우더 가루 타입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가루 타입이 더 좋아요. 양 조절도 쉽고 뭔가 더 보드라운 느낌이야. 이렇게 눈썹 쪽이랑 코 쪽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정말 대충. 요거를 제가 설명해드리자면은 다른 파우더를 쓸 때는 약간 파우더를 얹었을 때 피부가 같이 이렇게 좀 밀리고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냐면은 이렇게 피부에 쫙 하는 순간 픽싱되는 느낌? 진짜 파우더 바른 티가 안 나요. 진짜 티가 아예 안 나고 이렇게 픽싱되면서 뭔가 유분기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최애 파우더. 그리고 이제 브로우를 그려줄 건데 브로우는 이거를 쓸 겁니다. 제가 이게 색상이 지금 잘 안 맞는데 원래는 이거 말고 더 연한 색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 잃어버려서 이거로 써주겠습니다. 원래 이거랑 네이처 브로우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이처 브로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써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좋아하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랑 날카로운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보자분들도 되게 그리기 쉽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릴 때 이렇게 일자로 평평한 부분으로 이렇게 먼저 색을 메꿔주고 뒤에 이걸로 이렇게 좀 흐트려주고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아니? 눈썹에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먼저 잡아주고 요 밑에를 메꿔주는 거예요. 짠! 반대쪽도 우선 그려줄게요. 아 이렇게 하니까 입술이 말라. 안 그래도 건조한데. 그려준 김에 이렇게 애교살도 그려줍니다. 제가 이 브로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애교살을 그렸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눈썹을 그렸으면 제가 머리 색깔이 약간 좀 애쉬빛이 더 많이 돌거든요. 여기에 밝은 브라운 색상의 이제 브로우 마스카라로 한번 겉에를 입혀줄 거예요. 요거는 최애템까지는 아니고 그냥 얼마 전에 제가 염색을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괜찮았던 제품? 이렇게 이런 앞부분에 그리고 지금 앞머리가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눈썹 앞머리가 이런 거는 이따가 쉐이딩을 하면서 정리를 같이 해줄 거예요. 오늘 쓸 섀도우는 요거입니다. 헤이미쉬 건데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최애템이라고 엄청 많이 얘기를 해서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섀도우입니다. 저는 요 컬러 여기 약간 핑크빛이 도는 요 핑크 브라운 핑크 펄 이 컬러로 눈두덩이에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브러쉬를 이용해도 좋지만 저는 이런 펄 제품을 이용할 때는 손가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눈빛 같은 그런 정교한 부분을 바를 때 브러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브러쉬 살짝 묻혀서 여기 눈 밑에 언더 부분에도 이렇게 칠해줍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이 펄 을 이용해서 눈두덩이에 한번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고 마찬가지로 브러쉬를 한번 털어서 이렇게 눈 앞머리에다가 칠해줘요. 먼저 이렇게 끝내주고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아이라인은 제가 원래 키스미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거를 쓸 거예요. 토니모리. 토니모리 건데 요게 브라운 색상이라고는 하는데 엄청 블랙이에요. 다른 라이너를 썼을 때 되게 많이 지워지고 이랬는데 요거는 아예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정말 안 지워져서 번지지도 않고 그냥 안 지워져요. 전 차라리 근데 안 지워지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많이 씁니다. 일단 요걸로 눈 끝에 쪽에를 이렇게 일자로 빼줄게요. 눈매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만 빼주고 그다음에 반대 여기가 너무 여기만 검정이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여기 눈 앞머리에도 살짝 이렇게만 채워줄게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짠
이렇게 해주고 이걸로 똑같이 여기 앞머리를 좀 조금 채워줄게요. 앞머리는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아까 그 펄을, 그 펄 섀도우를 다시 이용해서 여기 제일 밝은 펄이 있거든요. 이걸로 약간 조금 눈매를 전체적으로 트여 보이게 여기 눈 밑에 한 번, 눈 앞에 한 번, 눈 중앙에 한 번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이어줄게요. 이렇게 뒤쪽까지 다 채우면은 뒤에가 막혀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트여 보이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조금 이어지게 해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은 끝났고 이제 쉐딩을 해줄게요. 클리오 프로 싱글 섀도우 우드라는 건데요. 이게 섀도우인데 제가 쉐딩으로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색깔이 그렇게 붉지가 않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콧대를 잡아줍니다. 뭔가 이것도 잘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어줍니다. 콧대를 이렇게 다 이어주고 입술 밑에랑 턱 라인도 살짝만 해줄게요. 이쪽에. 이제 여기 앞에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은 여기 이 브러쉬로 한번 다시 빗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빗어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는 요거를 쓸 거예요. 네이처 리퍼블릭 샤인 블러썸 블러셔입니다. 이게 약간 코랄이라고는 하는데 핑크빛이 되게 많이 돌거든요.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거려. 어디다가 할까? 눈 근처? 눈 근처에다가 해줄게요. 원래 제가 이거 블러셔 애프리콧 색상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게 단델리온 아시죠? 베네핏 단델리온이랑 비슷해서 그거를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코랄도 괜찮아요. 약간 핑크빛 많이 돌아서 좋아요. 블러셔도 그냥 이렇게 대충만 해주고 이제 립을 해줘야 되는데 베이스로 먼저 페리페라 잉크 에어리 벨벳 비주얼 깡패를 발라줄 거예요. 되게 자주 쓰거든요, 제가 이거를. 근데 자주 쓰는 이유가 발색도 진짜 예쁘고 되게 뽀송뽀송하게 발려요. 그래서 뭔가 매트한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 진짜 입술에 블러 칠한 것처럼 그렇게 발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단독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먼저 입술에 발라라 입술에 조금 좀 번진 듯한 네, 이런 느낌을 먼저 줍니다. 입술 색이 조금 이 정도 됐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핑크로 톤을 맞췄으니까 여기에는 클리오 벨벳 짠! 이거를 쓸 거예요. 제가 입술 말고 다른 부분에 약간 핑크핑크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벨벳 느낌의 레드 컬러거든요. 이걸로 안쪽에만 살짝 줍니다. 이것도 되게 좋아요. 제가 최근에 빠진 립입니다. 요거 말고 다른 색깔들이 진짜 예뻐요. 지금은 그 다른 색깔을 못 쓰지만 엄청 예뻐요. 일단 머리를 먼저 풀고 하이라이터만 하면 끝나요.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제가 뭐를 설명할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를 쓸 겁니다. 쫙! 맥 더블 글림. 요거 제가 인스타로도 영업 많이 해가지고 사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두 개째 쓰고 있어서 요거로 이렇게 T존 해주고 요런 꺼진 부분, 볼 부분 전체에 살짝 그리고 이렇게 턱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스타일링도 하고 오고 옷도 갈아입고 올게요. 짠! 스타일링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염색한 모습을 유튜브에 처음 보여드리죠? 이렇게 밝은 색으로 염색해본 게 처음이어서 좀 어색해요. 부끄럽다. 이거는 염색한 거는 제가 브이로그로 한번 올릴 예정이니까 그때 제가 더 자세한 거를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메이크업 잘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